서대포구 나트를 뚫으면 12월 잠깐만 2일 한번 도착해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일 11시, 지금 거의 정각 11시입니다. 지금 소래포구에 도착해서 지금 배가 도착해 가지고 이제 새우라든가 꽃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벌써 일요일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세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월 2일 11시, 지금 거의 정각 11시입니다. 지금 소래포구에 도착해서 지금 배가 도착해가지고 이제 새우라든가 꽃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벌써 일요일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세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꽃게는 뭐 10,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0,000원씩이라고. 꽃게 10,000원부터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10,000원, 15,000원 이런데, 15,000원 하는 거는 2kg에 25,000원 그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새우 파는 데가 많이 늘었네요. 여기는 좌판 없으시는데 이쪽에 폈네요. 경매장 들어가고 왼쪽으로 새우가 깨끗하고 좋네요. 지금 추전용 새우 좋습니다. 4kg에 2만 원. 예, 굉장히 깨끗하네요. 예, 가격은 다 똑같고 깨끗한 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깨끗하시네. 예. 새우가 여기 소금 추가하면 소금 추가비 있는 거죠? 소금 추가는 요거 2만 원당 3천 원 치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10,000원. 10,000원은 이렇게 암놈 같아요. 암놈. 암놈. 15,000원짜리 13,000원. 저 10,000원짜리는 좀 죽은 거 얘기하는 거네요. 박타기는 13,000원인데 저기 순놈이 많네요. 근데 섞여 있네요. 섞여 있는데 1kg에 13,000원, 2kg에 25,000원 섞여 있습니다. 떡딱이 물렁이 10,000원. 10,000원. 3kg 20,000원은 죽은 거고요. 지금 새우젓 파는 데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11시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 배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포구에 배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나가면은 포구에 배가 못 들어옵니다.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 들어오는 시간은 여기는 물 들어올 때 맞춰서 와야 되기 때문에요. 새우젓 매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0원, 13,000원 단단한 거는 뭐 괜찮은 거는 13,000원인데 2kg에 25,000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그 다음에 죽은 거는 3kg에 20,000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2만 원짜리 15,000원, 저거는 좀 말리는 거. 10,000원, 필요에 10,000원 섞인 거. 그렇게 여기서 괜찮은 거는 13,000원인데 2kg에 25,000원.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축제 때문에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지금 축제로 인해 갖고 손님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예.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제도 보셨던 여기 노란 아줌마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제도 소개했던 그 오른쪽 끝에 거기입니다. 여기 노란 모자 사장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라고. 네, 여기. 이제 좋네요. 2만 원. 가격은 뭐다 같으니까 깨끗하고 잘해주시는 데 가시면 될것 같네요. 네, 유명하신 분. 이게. 예? 아름이 엄마, 예. 여기 아름이 엄마 옆에 계시는 사장님도 좋으신 것 같고. 요 오른쪽 끝으로다가 제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좋다고.
예. 아, 2만 원. 예? 예? 일상 소식이라고 여기 저는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 예. 보셨어요? 안 보시잖아,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안 보셔도 돼, 그런 거. 잘하시면 저는. 사장님은 많이 알려주셨다고만. 예, 여기. 예, 그래,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 오시면 오른쪽으로 쭉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예,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노란 모자도 있고, 여기 또 아니, 옆에도 한 개 계시니까. 예, 그렇게 다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은 다 같습니다, 여기 지금. 근데 이제 깨끗하게 서비스 항상 좋게 이렇게 해주시는 데가 요 끝에 요렇게 제가 쭉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믿으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는 아름이 엄마 노랑 모자. 예. 여기다 2만 원. 예. 저 밑에 지금 배드 놓고 꽃게 작업하고 있네요. 작업하는데 저기서 좀, 저, 좀, 살이 덜 찬 거, 다 찬 거, 요런 거를 지금 양쪽으로 선별하는 것 같아요. 암수 구분도 하고요. 근데 저 과정에서 이제 죽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싼 거 무조건 물론 돼요. 그렇죠.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는 거죠. 순놈, 암놈을 구분하고 있네요. 오른쪽은 암놈, 왼쪽은 순놈, 그런 것 같고. 어? 아, 단단한 거로 하고 있네요. 알이, 살이 좀 찬 건 왼쪽. 살이 덜 찬 건 오른쪽. 그렇게 나가고 있네요, 지금. 암수 구분이 아니고, 살수율을 확인하고 있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놈이 암놈보다는 지금은 살이 더 찼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저거는 쉽게 얘기해서 A급, B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B급은 여기서 키로에 만 원씩 파는 거고요. 살았을 경우.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팔다가 사한 거는 버리기도 하네요. 또 저런 거를 모르고 사가면은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3kg 2만 원. 3kg 2만 원은 좀 살이 들찬 거라고 봐야 되겠죠. 7,000원, 3kg, 2만원. 3kg, 2만원. 좀 못한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냥 자꾸 물어보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꾸 물어보고 하는 어떤 의미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혼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걸 들으시고, 키로에 만원. 죽은 게 좀 많이 있네요. 좀 팔팔하게 사는 것들은 섞인 게 키로에 13,000원 해갖고 2키로 25,000원이 주 판매되는 그 지금 시세입니다. 여기 가격대입니다. 그 다음에 3키로 2만원대는 아니에요. 예. 만원짜리 3키로 2만원. 만원 15,000원짜리는 좀 더 이제 나은 거, 이제 2kg에 25,000원. 그러니까 여기 쪄 먹으려고 하면 뭐 최소 13,000원짜리, 그러니까 2kg 25,000원짜리는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시면서 오늘 노량진에서 미친 가격 나온 500원짜리, 그런 게 어떤 시세였는지. 저거는 이제 15,000원. 좀. 이거 500원짜리가 나왔었다는 게 참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거기는 그래도 다 상품이 구별돼서 들어왔던 건데, 수포대 요건 10,000원입니다. 요 박하지는 괜찮은데 지금 10,000원 하네요. 10,000원. 오늘 박하지 노량진에 뭐 이게 낙찰까지만은 비싼 게 4,100원, 낮은 거는 1,000원, 1,300원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가 뭐 비싸다 그게 아니고 이건 여기 시세입니다. 여기 시세요. 난 여기 뭐 비싸고 싼 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소비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속는 것 같이 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아니면은 저것도 겉보기는 굉장히 크겠군요. 또 물어보고 안 사도 뭐라고 안 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안 산다고 막 혼자만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없애줘야 되겠죠? 물어보고 써놓던가 가격을. 15,000원. 불렁한 건 살이 걸쳐서. 저거는 15,000원. 네, 그렇게 하네요. 여기는 2kg 25,000원. 네. 15,000원, 2kg 25,000원. 네, 뭐 시세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된 것 같네요. 네, 뭐 좋은 거는 18,000원도 하네요. 18,000원 좋은 거. 숙부께 좋은 거 18,000원. 예. 18,000원. 저거는 이제 좋긴 좋네. 샬도 크고, 예, 상품은 맞습니다. 상품 맞는데, 20,000원, 18,000원. 여기도 좋은 거는 18,000원, 20,000원 받네요. 예. 여기도 난전도 싼 것만 있는 게 아니고, 15,000원. 전 암깨 15,000원. 네, 숙깨만 제일 좋은 건 20,000원, 그 다음에 18,000원. 암깨는 큰 게 15,000원. 물건은 좋네요, 여기. 여기 얘 20,000원 있잖아요. 네, 20,000원. 좋네요. 물건은 좋습니다, 여기. 물건은 좋아요, 예. 물건은 좋습니다. 여기 다녀본 중에 여기 가장 좋은 거 파시네요. 요 사장님이 가장 좋은 거 팔고 있네요. 지금이 11시 한 15분, 20분 됐는데, 손님들이 참 많네요. 손님들이 벌써 많아요. 축제 때문에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안으로 해서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만 원씩 떨이 하는 거는 사과문 후회하십니다. 예. 전원은 20,000원 하네요. 키로에 20,000원. 이 안에 잠깐 한번 이제 지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11시 좀 넘었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안에도 손님 많습니다. 한번 시세 한번 보는 데서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예. 요 안에도 여기도 소래 두고 갈치 같은 거는 수입산이 있습니다. 수입산 알아보시는 거 가장 쉬운 거는 눈이 노랗습니다. 눈이 노란 거는 수입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수입산이 많이 보이네요. 요 안에 한번 지나가는데 이렇게 손님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예. 진짜 많습니다. 예. 예. 많습니다. 이거 봐요. 이 안에 손님 많은 집이 이래 많아요. 손님이. 이래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영인데요. 제가 이것도 어제도 전화번호 올려드렸는데 지금 한번 간판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여기 진영수산해고 여기 택배 같은 거 다 되니까요. 그거 한번 전화를 직접 한번 해보세요. 혹시 제가 일하면은 저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그냥 이거 돌아보고 가장 좀 양심적으로 이렇게 좀 잘 주시는데 그런 데 제가 찍어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13,000원에서 18,000원까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만선횟집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올려드리죠. 만선횟집 20,000원, 오늘도 20,000원인데 다른 데도 난전에도 20,000원 합니다. 근데
이 손질해 주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여기 제대로 주시고 잘 주시니까 믿고 하셔도 돼요. 저 여기서 뇌물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여기 만선에 집혀가지고 전화번호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전화번호 화로 해가지고 제가 올 때마다 그냥 요 집은 한 번씩 요거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손님들이 아무데나 가갖고 이렇게 당했다고 그러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영하고 여기 만선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 축제가 끝나더라도 여기 축제라고 여기는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하지가 않네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여기 받을 가격으로 하고 손을 제대로 봐주시니까 그거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월곶 넘어가는 협계 다리에 여기 울릉도 호박엿 여기 사장님은 열심히 재미있게 장사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축제 기간이 이제 끝난 다음에 여기 오시면은 여기 다리 쪽에 오시면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갖다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가 소래에서 월곶 넘어가는 보행교. 축제 기간이라 그런지 연휴에다가 축제가 없어도 많이 모이는데 오늘은 진짜 사람이 벌써 오전 시간인데도 엄청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이래 많이 옵니다. 축제 기간이라 그런지 진짜 많이 옵니다. 네.